일전에 강명유학교 김서구 선생님께서 알송을 활용해서 영어 듣기 연습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말하기 평가 question and answer의 속도를 조절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알송을 내려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설치하고 나니까 뭐 자동으로 이 소리 파일들이 이렇게 알송으로 연결이 되어 버리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2학년 첫 번째 말하기 여기 지금 파일이 나왔는데요. How do you like your school? 이거는 지금 좀 느리게 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다 모드 전환 여기서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이 모드 전환에 정확하게 마우스를 갖다 대야 되네요. 여기다 갖다 대고 녹음 어학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그때 김서우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정상 속도입니다. 근데 정상 속도가 Are you happy with your English grade?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학생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수업을 한다고 할 경우 하반이 중반 하반의 경우는 좀 속도를 낮춰주면 어떻겠나. 여기는 가령 중반의 경우는 속도를 한 10% 낮춰주고 Wow. How do you like your school? 그 다음 하반의 경우는 한20% 정도 더 느리게 해주는 거. Are you happy with your English grade? 네,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물론 속도를 선택하게 해서 감점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속도보다 10% 늦게 하면 1점을 감하고 20%를 늦게 할 경우에는 2점을 감하고 그런 방법도 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협의회를 거쳐야 되겠고 또 학생들과도 협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또이 알송 요 기능 이용하는 자체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그 학습 정보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